벽장 설치 작업이 끝나고 한 달 후 다시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황태 덕장을 찾았다.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고장인 만큼 눈 쌓인 풍경이 익숙한 이곳. 덕장의 아침은 계속해서 밀려드는 화물차로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평균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12월 20일을 전후로 한 달가량 명태를 덕장에 건다. 명태를 건 직후 매서운 추위가 보름만 이어지면 그해 황태 농사는 더 볼 것도 없다고 한다. 이곳에서 명태는 보통 1월 초부터 3개월간 얼고 녹기를 거듭한다. 그리고 봄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통하고 속살이 황색을 띠며 육질이 부드러운 황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에게 겨울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인 셈이다. 명태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조심스럽게 덕장에 들어온다. 덕장에 거는 명태는 대부분 수입산이다.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해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러시아 근해에서 잡은 원양 명태를 속초나 고성 지역에서 내장을 빼고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 상태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다. 상자를 내리는 것도 덕장의 명태를 거는 작업자들의 몫이다. 하루 동안 작업할 명태를 실은 화물차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중노동의 연속이다. 오늘 몇 차나 들어와요? 오늘 많이 들어와요. 오늘 한 20차 들어오고. 한 차에 보통 얼마나 들어있어요? 근데 고기 종류마다 틀려요, 사이즈가. 지금 건 얼마나 들어요? 135개. 설치해놓은 덕장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화물차가 들어온다. 각 칸마다 덕목에 걸 분량의 상자만 내려놓는다. 차를 덕장 안까지 몰아서 상자를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덕장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거운 상자를 쉬지 않고 내리다 보면 어느새 표정은 굳어버린다. 이게 많이 무거워요? 네, 한 40kg 나가요. 40kg요? 네. 상자가 무거워서인지 탁탁 던져 내리는데 내심 상자 안의 명태가 걱정될 정도다. 상자를 막 던지면 안에 상품이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아. 걸쭉에 이게 막 얼어있으면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때려주면 이제 그게 다 분리가 되는 거. 아, 일부러 던지시는 거예요? 네. 네. 오전 내내 부지런을 떤 덕분에 덕장 안에는 빼곡하게 상자가 들어찼다. 황태를 만드는 일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손을 거들어야 할 만큼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무엇 하나 쉬운 일도 없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더 힘드냐? 아, 한바탕 하역 작업을 끝낸 후 작업자들이 숨을 돌린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아우, 죽었어요. 아, 이렇게 힘드셔서 이거 어떻게 일하세요? 뭔 얘기를 해요? 진짜 죽겠네, 뭐. 여기 와서 세상에 힘든 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1년만 일해보면 모든 가정이 다 그냥 벗어났다. 그 정도 힘들어. 산간 지역의 겨울 해는 어느 곳보다 빨리 진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상자를 내려야 한다. 황태를 만드는 일은 농사일만큼이나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한 해 황태 농사를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겨울 황태 덕장 주민들의 하루는 누구보다 고되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덕장에 작업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밤동안 비어있던 덕장을 돌며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을 점검한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피곤하게 일하시고 또 오늘도 아침 나서 아쉬워서 피곤하지요. 몸이 되게 고되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손 풀립니다. 한 시간 정도 하면. 맨날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되는 걸로. 하루 종일 해야지. 드디어 덕목의 명태를 거는 작업이 시작된다. 3m 간격의 덕장 한 칸에 거는 명태는 큰 고기 기준으로 약 1,000마리, 크기가 작은 경우 약 2,000마리까지 건다. 한 번에 10여 마리 가량의 명태를 덕목에 거는 일이 반복된다. 빼곡하게 매달린 명태는 눈을 맞고 바람에 몸을 말리며 상품의 황태로 거듭날 것이다. 아유, 이건 뭐 쪼프셔도 되겠다. 이건. 상자에 있는 명태를 팔목에 걸어서 덕목으로 올리는 일을 해마다 하다 보니 작업자들은 직업병처럼 같은 통증을 가지고 있다. 어디 이렇게 아프세요? 요 팔목. 팔목이요? 네. 당연히 힘들지. 뭐 힘 안 드는 일 있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 끝나서 갈 때까지 힘든 게 일이요. 하다못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 황태를 만드는 일은 작은 것 하나부터 인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또 힘쓰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웬만한 체력과 인내심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다. 게다가 덕장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야 일을 시작한다. 황태는 추위, 바람, 눈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속살이 잘 부풀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며 일하는 것이다.